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지금 들은 이 노래는 가수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입니다.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돈 맥클린이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며 바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반 고흐의 작품을 볼 때마다 느꼈지만 자화상을 보면 귀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 12월 23일에 자신의 귀를 자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반 고흐가 사람들의 비판을 좀 견디지 못하는 예민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또 우리가 2년 동안 힘든 한 해를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따뜻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헬로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가 부천 오정군 부대의 일신동 이전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신 부천시로부터 4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받고 군 비행장 이전 관련 용역도 진행합니다. 법원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유가족 한 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대리운전과 각종 배달 서비스 등 바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추운 날씨 속 이용자가 늘고 있는 부천의 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청 주변 21개 카페와 함께 다회용 컵을 공유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일신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부천시의 군부대 이전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평구는 법령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부천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천시로부터 4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 관련 용역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학교 신설과 현재 계획 중인 부평 연안부두 트램을 일신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재판부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한 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나란히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우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 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오미크론 감염자가 특히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린이집 아이들과 또 그 가정 또 지역사회로 계속 빠르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국내에서도 조만간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병원 입원 환자나 위중증 환자가 얼만큼 또 빠르게 증가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지금 3차 접종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와 중증화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차 접종을 잘 맞으시고 또 사적 모임, 개인적인 만남을 최소한 자제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 또 델타 변이의 확산 모두 다 같이 대응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대응을 위해서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2만 5천여 개까지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적절한 대응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빠른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춘 이후에 다시 또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확진자가 어느 만큼 증가할 것인가, 특히 중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얼만큼 발생할 것이냐를 우리 충분한 대비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만 5천여 개를 확보한 이후에도 우리가 결국 그 임시적으로 대응하는 병상이 아닌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상을 계속 만들어서 확진자가 증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진자가 줄었을 때는 또 비코로나 환자도 격리병상에서 진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병상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자,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확진자 수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들은 1, 2주 정도는 더 증가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빠르게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이런 소아청소년이 또각 가정으로 전파되게 되면 예방접종을 맞으신 부모님도 그만큼 이제 돌파 감염 위험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도 이제 미접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접종자 중심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된다면 다시 이 중증 환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효과를 통해서 시간을 버는 동안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더 높이고 또 3차 접종을 더 많이 접종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함께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신규 지정하고 23일부터 운영합니다. 인천대 생활치료센터는 195실 규모로 환자 39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내부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주사실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23일 기준 인천 내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7곳으로 수용 가능 인원은 1,486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나영 아나운서 커피 많이 드시죠? 네,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시죠. 네, 저도 자주 먹는 편인데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 보통은 일회용 컵에 제공이 그렇죠. 되잖아요. 이 많은 일회용 컵이 대체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그러네요. 자, 일회용품 감축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가 다회용 컵을 공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청 근처의 한 카페. 인천시 공무원이 커피를 주문합니다. 주문을 받은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들어 일회용 컵이 아닌 준비해 놓은 텀블러에 담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공유 텀블러입니다. 시청 내에는 일회용품을 들고 가면 안 돼서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데,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은 날에는 이제 점심시간 내에 커피를 다 마셔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져서 좋고. 인천시가 다회용 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명은 인천 이음컵 공유사업. 인천시청 주변 21개 카페가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카페가 인천시청으로 반입하는 음료에 한해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 쓴 컵을 반납함에 놓아두면 세척 전문업체가 컵을 회수해 세척과 살균 등을 거쳐 다시 카페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천 지역 사회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사용량이 확실히 준 거는 맞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선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 텀블러를 이렇게 대여하는 일을 했을 때도 이 취지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보증금 제도를 기반으로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인천 이음컵 공유 시범 사업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회용 컵을 대신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요.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배달 서비스까지 최근에 거리를 누비는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밖에서 잠깐 대기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요. 6개월 전에 개소한 부천 이동 노동자 쉼터가 추위에 떠는 이동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근로 환경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이정화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 상동역 인근. 어둠이 내리자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배달과 대리운전 기사 등 거리의 이동 노동자들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근무 시간. 1년째 부천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우상택 씨는 쉼터에 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매서운 겨울 추위가 힘들었지만 올해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배달 일 하다가요. 집까지 퇴근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잠깐만 쉬었다 가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럴 때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지난 7월 부천 이동노동자 쉼터가 수원과 성남 등에 이어 경기도 7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부터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대상의 휴식 공간. 평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는 안마의자를 비롯해 신발 소독기 등이 비치돼 있고 취업, 직무 교육이나 금융, 법률 분야의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와 근무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해서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노동계랑 함께 고민하던 중에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경기도에 공모하였고 지난 6개월 동안 쉼터를 거쳐간 이동노동자는 모두 1,600여 명으로 매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말에는 문을 닫는 등 도입 초기 드러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쉼터가 있어서 그나마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것은 가능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전 지역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좀 그 서울과 주변 이제 그 도시들과의 연결할 수 있는 이동권이 좀 보장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도심에 자리 잡은 쉼터가 매서운 겨울 추위 속 거리를 배회하던 이동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가 부평지역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3일 부평 군부대 부지 활용과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부평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시민이 원하는 공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천동 공병부대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선 토지정화 등 국방부와 협의로 공모 지침 작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공모 지침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개발안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보급단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선 현재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 각서 체결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군부대 통합 재배치는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옮겨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